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네. 닭고기는 마니커와 함께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제 코로나의 새로운 국면이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인데요. 미국 FDA가 네.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름이 좀 어렵던데 뭐였죠? 그 팍스로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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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 승인을 한 거죠? FDA가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머크는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안 나왔고 네. 이게 사용 권고를 했는데 노 이렇게 된 거고 이제 파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이제 사용 허가를 받은 최초의 이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쓰는 건가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염됐다. 그러면 초기에 한 5일 동안에 이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이제 뭐 이 증상이 나타났다 이거죠. 네. 그럼 먹으면은 최대 80%까지는 중증이나 사망의 위험을 낮춘다 이런 거예요. 이거 뭐 사실은 뭐 어떤 약을 먹으면 우리 생각엔 그런 거잖아요. 약을 먹으면 완치되거나 아니면 증상 약효가 없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의사들하고 얘기해도 보면 약이 확률을 높이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뭐 죽을 확률을 현저히 낮추면 그게 좋은 약이야. 네. 그런 취지죠. 그래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FDA가 고위험군 성인 환자와 12살 이상 소아 환자의 경우에 병원 밖에서 이 알약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성명을 냈는데 네. 어쨌든 의사 처방전을 통해서만 당연히 구입할 수 있고 코로나19 진단 후 5일 이내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5일 넘어가서 중증으로 가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하루 두 차례씩 총 5일간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시간에 한 번씩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죠.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오미크론 퇴치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오미크론 자체가 비교적 경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중증으로 가는 거 막는다. 그리고 이게 희망을 주는 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변이에도 네. 치료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걸 기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실은 코로나19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네. 뭐 이제 감염이 되면 사회 활동을 못하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사실 의료 시스템의 붕괴 왜냐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그 병원에 가는 일들을 근원적으로 좀 줄여줄 수 있는 약이 나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3상 임상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사흘 이내에 이 약을 복용했다면 입원 사망 확률이 89%, 닷새 이내에 복용했다면 88%가 네네네. 낮아진다. 뭐 상당한 그죠?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청년 또는 위험 인자가 있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 등 표준 위험군 대상 임상 시험에서도 이 팍스로비드가 입원 사망 확률을 70% 정도 줄이는 것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올해 안에 한 18만 명 한 코스에 알약 30정씩 들어가는 거니까 내년에는 한 1억 2천만 명이 쓸 수 있는 팍스로비드를 생산할 계획인데 미국 정부가 역시 큰 돈을 썼습니다. 52억 9천만 달러를 들여서 1천만 명분의 팍스로비드를 이미 구매하기로. 화이자는 뭐 백신 팔고 약 팔고 와,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비쌉니다. 팍스로비드 한 명분 가격이 우리 돈으로 62만 원 정도. 아이고야. 네? 5일치. 진짜 비싸다. 진짜 비싸요. 비싸죠. 와. 근데 화이자 이런 데들은 좀 모르겠네. 좀 이렇게 좀 돈 좀 덜 벌고 이런 거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약도 많이 버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른 약들 우리 많이 사주고 네.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머크는 네. 10월 달에 50%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30% 이내로 줄었다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프랑스에서는 머크의 이 그 경구역 치료제를 이제 주문했다가 취소하고 이제 화이자로 바꿨다라는 공식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타미플루가 된다면 그죠? 예전에 네.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끝났었잖아요. 신종플루 때. 네. 그래서 이 타미플루의 역할을 팍스로비드가 해주기를
바라면서 또 그럴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어제 미국 주식 그래도 비교적 크게 올랐습니다. 네. 자, 파이자 이 약은 좀 싸게 팔아주고 팍스로비드는 싸게 대신 우리가 광고해주잖아요 이렇게. 비약을 많이 먹어줄 테니까 팍스로비드는 좀 싸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약을. 자, 관련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0.1%로 건국 이래 최저라는 이 비약을 네, 사실 미국의 이 경제가 좋은 거는 네. 선진국 중에 인구 제일 젊죠. 제일 젊고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탄탄했기 때문에 네네네. 경제 성장률이 좋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0.1%에 그쳐서 건국 이래 역대 최저치를 그리고 2차 대전 때 뭐 대공황 이럴 때도 이거보다 훨씬 높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사망자는 증가하고 출산율은 저하되는 게 이제 원인이다. 많이도 죽긴 죽었어요. 네. 그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네. 어쨌든 인구 증가율이 이렇게 낮았는데 7월 1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일까지 미국의 공식 인구 조사국의 통계를 보니까 네. 50개 주의 인구가 39만 2,665명 증가해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 증가 0.1%를 기록했는데 네. 1900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건국 이래 최저다 이런 거죠. 여기다가 출생으로 해서 느는 인구보다 이민으로 는 인구가 처음으로 역전이 된 거예요. 이민 인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 예, 예. 뭐 그 사이에 또 이민은 또 받긴 받았나 보죠. 예, 물론 이제 절차는 계속되는 거죠. 뭐 초청 이민이니 뭐 또 전문 인력이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남부와 서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 반면에 북동부 지역, 북동부 지역이라는 게 뭐 상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 중심 지역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자연 감소분까지도 인구가 오히려 36만 5,700명 정도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전체 네. 50개 주 가운데 아이다호, 유타, 몬타나, 아리조나, 사우스캐롤라 이런 데들은 이제 이런 데들이 대부분 좀 한적한 동네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뉴욕, 일리노이, 하와이, 캘리포니아 여기 인구 좀 많은 데죠. 이런 데서 뉴욕은 마이너스 1.6%예요. 네, 뉴욕 네, 주가 네. 일리노이 0.9, 하와이도 0.7, 캘리포니아 0.7, 17개 수가 인구가 줄었고. 수도인 워싱턴 DC는 무려 2.9% 감소를 한대요. 여기도 그래? 제일 인구 밀도 높은 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인구가 감소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 경제의 그 저 차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대충 평년도에 보면 0.7, 0.6 요 정도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다가 저기 0.1에서 수직 낙하를 하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1년 이후에 저게 혹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는 쓸 수도 있다. 왜 저 추세가 그냥 안 꺾이면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제 출산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면 경향성을 굉장히 많이 띄거든요. 아야 그렇잖아요. 뭐 어떤 기간 동안에 아이를 안 가졌으면 야 그냥 둘째는 없는 걸로 하자. 이런 가정들이 많이 느는 거죠. 네네. 그죠? 아야 우리 저 애 낳지 말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저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구마저도 반응했다. 그래서 저런 통계를 보면은 아, 이제 미국이 해야 될 일은 경기를 저 진작시키는 일이네. 인구가 저렇게 추세적으로 준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예, 이렇게 계속 펌프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미국 사람들의 출산율이 저렇게 크게 줄었다라는 건 그러면 미국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 어떻게 됐겠냐 이거죠. 또 통계 나오면 굉장히 저 세계 인구가 추세적으로 줍니다. 이런 보도도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죠. 그러려나요? 네. 우리나라도 뭐 거의 세 명. 저는 셋이잖아요. 네. 뭘 거의 또 비아그라를 먹어. 아니 뭐 그걸 먹어야 꼭 애가 먹는다며. 네. 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아니 먹어봤어? 저요? 응. 먹어는 봤죠. 괜찮아? 아니, 누가 이게 저 아니 지금 물어봐. 그래 넘어가자. 나의 실수야. 아 그래 왜 물어? 하도 궁금해가지고. 아 근데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 이게 막. 아유 막. 정신? 예? 아 이게 그러니까 효과 있어? 아 너무 과해서 정신을 그러니까 정상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더 이제 나이 들면 몰라도 형님 정도.
자, 세 번째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만 보세요. 아니, 좀 뭐 민망한 정도라는 게 뭐야 그래. 네, 지금 이제 8만 전자를 코앞에 두고 있는 삼성전자. 아, 어제 실패했어. 아, 7만 7,800원째 7만 9,400원. 아, 참 7만 9,400원이요? 네. 실패했어. 네. 실패했어. 아, 8만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실패했어. 아, 네. 그래도 뭐 사실 1,300원 올랐어요, 어제. 그래서 1.66% 올랐는데 이게 무려 8월 10일 이후에 최고가, 4개월 만에 최고가 친 거예요. 어쨌든 뭐 사실 불만이 많죠. 9만 전자 때 사신 분들 아직 뭐 8만도 안 됐는데 뭘. 근데 어쨌든 이게 6만 원대 후반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앞자리 숫자를 두 개 바꿀 수 있는 그런 문턱까지 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역시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어제도 2,468억 원치 샀거든요. 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2조 3,390억 원치 샀어요. 아유, 이달 들어서. 네. 한 10여일 정도. 개인들은 좀 팔았죠? 아니, 이만큼 개인이 판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상장사가 뭐 단연 1위인데 2위가 SK 하이닉스 6,036원인데,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11월 달에 삼성전자 더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 매수가 2조 6,900억이거든. 이게 삼성전자만큼 산 거예요. 네, 사실은 네. 다른 거 팔았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야, 정말 8만 전자 되는 거냐? 뭐 아니, 사실 뭐 오늘 시초가에도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뉴스를 전해드리냐면.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이닉스만 하이닉스의 상승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사실은. 네. 하이닉스가 30몇 퍼센트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왜 제가 이제 삼성전자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네,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오르면 뭐가 되는 거죠? 주가 지수가 네, 오르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면 주가 지수가 오르잖아요. 오르죠, 그렇죠. 그럼 네. ETF 같은데 같이 따라 올려 지수 추정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키 맞추기 같은 것들 하면서 다른 것들도 오르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코스피의 어떤 저평가 국면을 조금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가 이제 특히 모가스탠리죠. 겨울이 온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된서를 맞은 건데 홍콩계 증권사입니다. CLSA가 이달 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8만 4천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25% 상대. 이 CLSA가 큰 증권회사는 아닌데 네. 가끔가다 한국 주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하시야. 잘 맞춰요? 아니,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가 기부한 보고서를 쓰는 길로 유명하거든요. 아, CLSI? 네, CLSA. SA.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산지브 라나라는 그 연구원이 메모리 침체에 대한 우려는 가격에 완전히 반영됐고 회복 관련 초기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썼어요. 산지브 라나요? 네. 이름이 산지브 라나요? 뭐 저기겠지 뭐 인도계. 인도계. 네. 아, 네. 산지브 나나. 네. 산지브 나나. 아, 산지브 네. 나나.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메모리 침체는 예상보다 짧고 얕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 2분기부터는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 가속화돼서 주가 회복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뭐 다른 저 국내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평은 말씀 안 드릴게요. 뭐 노근창 센터장이라든지 이재훈 위원장 다 비슷한 얘기인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전망들이 이제 좋게 나오면 주가가 올랐을 때 좋게 나오고 주가 빠지면 윈터 이즈 커밍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외국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리 좀 합시다. 네. 미리 거기서 거기 네. 네. 그죠? 대열스 대요. 거기서 거기란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네. 좀 응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래 가만히 생각해도 지난달 6만 몇천 원 가더라고. 근데 아, 600만이 삼성전자 갖고 있어요. 아유. 우리나라 진짜 국민 600만 명이 삼성전자 주주야. 아유. 삼성전자 오르면 행복할 사람이 600만 명 있다는 거지. 딴 거 있어요? 삼성전자 올라야지. 뭐. 가야죠. 그죠? 8만전자 8만 전자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보니까 삼성그룹도 뭐 직원들한테 2천만 원씩 뭐 얼마라더라? 뭐 특별 경력 에? 4천만 원? 특별 경력금 주는데 주주도 좀 챙겨 주세요. 에? 삼성전자도 가고 현대차도 가야죠, 뭐. 예, 직원만 저 하지 마시고 주주들한테도 좀 뭘 좀 특별을 하든가 뭐. 우리 사주를 좀 저 뭡니까? 뭐라 그러죠? 자사주소가 자사주를 좀 사서 태워 버리시든가. 태우는 거 아닙니다. 예.
소각. 소각. 그 거소할 때 그 지운다는 뜻의 소각입니다. 아, 그런 그게. 거예요? 예, 태운다 아닙니다. 어쨌든 뭐 없애버리는 거 아니야. 아, 저녁 주주한테도 특별 경영 좀 주시기를 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 네. 한번 갑시다. 현대차도 네. 한번 가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요.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